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세미한 교회에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목장의 김동웅 성도입니다. 101에서 401까지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에베네셀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선 것은 갑자기 감당 못할 큰 상처를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극복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7개월 전 46세 된 큰 딸을 위함으로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녀 일남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식구가 성가대로 교사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건설 사업을 하다가 IMF 때 회사가 어려워져 모두 정리하고 결혼한 두 딸 가정을 두고 아들과 함께 98년도에 미국 이민 왔습니다. 가정마다 풍족하진 못해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사니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사했습니다. 2013년 6월 그립고 보고 싶은 친지들을 만난다는 기쁨을 안고 부부가 한국 방문을 했습니다. 도착 며칠이 지났는데 큰딸의 소화계통에 통증이 심하여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뜻밖의 위암 말기로 폐까지 전이되어 수술도 할 수 없고 일주일밖에 살 수 없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서울대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거기서도 가망이 없다던 주치의가 점점 병이 호전되고 있으니 희망을 가지고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숨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입원해 있던 딸이 항암주사 맞으며 통원치료하게 되었습니다. 힘을 다해 기도하며 4개월 간호하다가 좀 호전되는 것을 보며 우리 부부가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 후 마음 졸이며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며 감사하며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엄마 아빠 급히 오라는 전화를 받고 올 것이 왔구나. 기내에서 우리 부부는 10개월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착 10일 동안 함께 아파하며 추억하며 지내다가 고통 없는 천국으로 갔습니다. 딸은 말했어요. 암이라는 병을 주시어서 생을 정리하고 추억을 만들고 준비하여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살면서 증오, 미움, 다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소홀했던 교회 생활, 교회에 나가 회개하며 참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한 거죠. 카톡으로 아빠 성경 하루 20장 읽었어. 성경 일독했어. 잠이 안 오면 주기도문 외우다 잠이 들어. 6개월 동안 매일 카톡했습니다. 어느 때는 아빠 힘들어. 고통 없는 하늘나라 빨리 가고 싶어. 운명하는 날 은은히 들리는 찬양 소리 들으며 아빠는 발을 주무르고 엄마는 팔을 주무르며 아들과 딸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 하라고 했답니다. 물론 딸은 영생의 확신을 갖고
고통과 근심 걱정 없는 아름다운 천국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대학 1년생 아들과 중3 딸을 두고 말입니다. 작은 고통, 상처는 큰 상처와 함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작은 꿈은 큰 꿈을 가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면서 친구 배신, 사업 실패, 경제적 어려움, 왕따 이것들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딸을 가슴에 묻었을 때 세상 살면서 아픔, 슬픔, 찔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살 때 죽음 같은 아픔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만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통은 느끼지만 고통이 없다는 것은 못 느낀다. 두려움은 느끼지만 평화는 못 느끼고 갈증이나 욕망은 느끼지만 그것이 이루어지면 금세 잊어버린다. 우리 기도를 꼭 들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간절히 했지만 안 들어주셨고 배신 때립니다. 원망도 해봅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의 은총,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죠. 잊을 수 있는 것은 상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두 딸과 한 아들이 있습니다. 큰 딸은 하늘나라에, 작은 딸은 가정은 한국에, 아들 가족은 달라스 세미안교회에 딸의 사진을 보며 추억하며 그리워하며 사진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만 돌아보아도 이웃에는 홀로 된 사람, 일찍 부모 잃은 사람, 자식 잃고 상처받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과 함께 위로하고 사랑 나누며 정부 아파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아내와 함께 손잡고 열심히 형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의 주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진주로 만드셨고 영광스럽게 우리 자녀님의 남은 가정과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손을 내밀고 우리 축복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간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생명 있는 동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가족이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눈물 없이 슬픔 없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 누리도록 주여 앞서 행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하시겠습니다.